그 사랑이라는 것이 좀 방대하고 어떤 이 바운더리가 없이 굉장히 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그러는 그 사랑의 개념과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사랑의 개념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부모에게서부터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을 알게 된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은 온전히 사랑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일 이첫 구절부터 나오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에서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때 이 구절에서 볼 때는 사랑하자. 두 번째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사랑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부모와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올 수도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 어느 부모를 통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인간적인 그 육체적인 일을 만들으셔서 우리가 인간이 되어서 잉태되게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저기 사랑의 종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므로 우리가 사랑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헬라에서 오는 건데. 그리고 부모와 나의 사랑에서는 스튜어게입니다. 부모와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는 그 부모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스튜어게, 부모의 사랑.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먼저 만남으로 인해서 잉태되게 만드는 탄생되게 만드는 건 에로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필리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게 만들어서 잉태되게 하는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 안에서 스톨게라는 사랑을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스톨게입니다. 그러므로 에로스는 잉태되고 스톨게는 자라게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필리아는 형제 간의 우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제 간에 서로 성장해 나가는 서로 우애를 다지게 하는 사랑이 필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와서 우리를 인간적인 사랑 안에 에로스 사랑에서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을 거쳐서 성장시켜서 생육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죠? 필리스로 이르게 만들어서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자는 그 사랑이 우리를 형성해 나가는 모든 우리의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게 필리스입니다. 이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랑의 한 몫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우리가 어디 가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러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4장 17절에 가서 4장 10절에 가서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후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알게 된다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다고 그것이 지식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지만은 지식적인 것이 성경이 우리를 채워주고 알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 신지자를 통하여서 그 오고 오는 세월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을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성경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성경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고 있지 아니한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그 부모가 워낙 그 종교심이 강한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거기다가 줄 만큼 그렇게 종교심이 강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는 바로 제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오는 것과 완전히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그 기독교를 교회에 가지 못하게 예수를 믿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하게 저를 때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안고 계속해서 비록 어머니한테 맞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애가 그것을 하지 못한 게 지금의 후회와 아픔입니다. 맞으면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어머니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왜 내가 그 말 못하고 맞고 울면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신앙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 발자국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저의 아픔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는 저희들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인색합니다.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와 연관이 없으면은 먼 발치에 바라보는 하나의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에게 사랑을 주라고 보내신 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늘 복을 주시고 화평과 평안과 좋은 일만 일어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만은 미국 와서 강도 앞에서 그 강도가 저를 권총을 거느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이걸 뺄까 말까 뺄까 내 얼굴을 바라보고 뺄까 말까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저는 그에게 계속 사랑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인데 왜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장사해야 되는지를 열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가만히 심각하게 이걸 움직이다가 듣다가 내가 진지하게 말했는데 왜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왜 그 말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후회되고 아픕니다. 지금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색을 하고 믿지 않는다고 얼굴을 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까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많이 아픔을 느끼면서 그때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거를 제가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매님도 우리의 마음이 아픈 거야.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나야 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집사님을 제임스 집사님을 볼 때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막 돈도 좀 있고 장로님처럼 막 전도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을 막 서너 명씩 교회를 하도록 착 만들어주지 않고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을 제게 보내주셔서 저렇게 이렇게 아픔을 느끼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은 고통에 일그러진 그 얼굴에다가 굶주려 있고 사랑에 굶주려 있고 몸은 아프고 그리고 방황해서 말을 하면은 끝과 끝이 시작과 끝이 전혀 다릅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날 줄 모르고 장황하게 그 말을 노려줬는데 그 핵심은 없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영혼입니까? 그럼 나는 이 한 사람을 붙들고 백명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천하보다도 귀한 이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저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죽이고 싶고 증오가 일차 갖고서는 어떻게 사람만 보면은 그저 총만 있으면은 광사 죽이고 싶은 저 엉어리진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기도의 결과가 그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그를 버리지 않고 그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간다면 그곳에 쫓아가서라도 나는 그의 손을 붙들고 그의 발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옛날에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 어머니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그 손을 붙들고 엄마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야.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만 믿어봐봐. 예수님만 한번 믿어봐봐. 내가 피가 흐르도록 맞을 때에도 그 말을 왜 안 하고 우리 귀한 그 어머니 내가 병중에 있으면 아구창이 걸려갖고서는 다 6개월 된 아이들은 아구창이 걸리면 디프테리아입니다. 급성 디프테리아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 못나 빠진 딸 하나를 살리려고 소금물로 입술을 닦고 닦고 매일 시간마다 닦여서 살려낸 그 어머니를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저는 배신한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대로 지옥 가게 내버려둔 그 엄청난 죄악을 저는 지금도 가슴에 메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친 여자로 알지라도 저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천국 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다가와서 그 거룩한 빛이 발산 확 나타날 때는 저는 그 발 아래 엎드려졌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손을 오른손을 내밀고 저를 잡고 일으킬 때 그 손에서는 이런 손목에 이만한 코로 같은 이만한 손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인자하게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 성소에서는 아름다운 찬양이 늘 울려 퍼져서 그 찬양에 오색무지개가 응답하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문 앞에 데리고 가서 그 지옥문을 열면서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 상황을 보고 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마다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라. 그것은 예수님의 애절한 절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천국 보고 오는 것은 이러한 천국이 아름다운데 너만 올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네가 나가서 한 발걸음 걸어가는 그곳에 네가 보는 그 사람, 네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서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너는 복음을 전해라. 간절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간절히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이 땅에 돌아왔었으니 그 음성을 들을 때 나는 너무 놀라웠어. 지난날의 나의 죄악이 그거였다는 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죄악이 예수님께서 지옥문을 열고는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아라. 보아라, 이곳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기는 빛도 없어요. 고통만 있을 거예요. 음악이들이 한 사람 들어오면 우하하하하 그러면서 때리는데 불 속에 짐을 놓는데 나는 천국 본 거 그것보다는 깨어나서는 천국 본 거는 그거는 잠시 후 지옥의 그 고통 소리로 말미암아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이런 곳에 내 어머니가 갔고 이런 곳에 내 아버지가 갔고 이런 곳에 내 식구들이 갔다.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막내딸로서 사람 너무 곱게 살았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런 약한 나를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집어넣어서 자 진주처럼 만들어줬었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됐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보배롭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그 영혼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 마음이 허락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도움을 받으러 왔든 필요해서 왔든 어떤 방향에 의해서 왔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거리를 잡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한 걸음 눈곰 1인치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지만은 우리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신앙의 마지막 달걸음이 걸어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을 보고 신앙의 마지막 단계까지 걸어갔을 때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화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서의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가 그렇게 일어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한 발걸음 옮기는 그곳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메마른 심령을 가졌더라도 예수님 그 이름 한 번만 불러준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해서 감동하게 하셔서 그 사랑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확 피어나게 하심으로 먼저 나를 기쁘게 하신 다음에 그 기쁨이 내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형제가 연합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승화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냥 성경만 읽어서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를 만들어서 모든 하나님의 그 예배와 제사법을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서 모범이 되게 했는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감람나무에서 돌감나무에서 접붙임 받은 저희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뜻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 고통의 죄값을 치룸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 거룩한 족속 그의 택한 바된 하나님의 족속 민족 자녀 이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다도 우리는 좀 더 성숙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의 범죄를 다해서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